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영상, 아, 길드는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주제에 있네요. 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기본 스킬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드를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데미지 20%와 보공 20%, 보통 20개가 이제 10% 안에 들어가면 찍히는데 보통 요거를 많이 보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사실상 의미가 그렇게 크게 부여되지 않고요. 그리고 길드의 축복, 공마 30짜리 버프를 줍니다. 예예. 요것을 주지요. 찌링. 아, 공마 30이 올라가는 버프고, 일어나라 용사요, 이거는 이제 죽었을 때. 그리고 월드 파켓 퀘스트 플레이스를 3회 차감시킨다. 예예. 그리고 주문의 흔적,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죠. 4% 공마 20. 예예. 20 4% 이게 이제 주말에 착할 때 쓰는 건데, 원래 터질 것을 4% 확률로 막는 것이고, 순백의 효과를 막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4% 확률로 업그레이드 횟수가 차감되지 않은, 이건 파괴를 막는 거고, 이거는 차감을 막는 것이고요. 이거는 4% 확률이 올라갑니다. 70% 주운이 이제 주말에 95%가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99%가 되고, 1%는 뭐라도, 오케이. 파티 퀘스트 매니아 4%, 요것도 은근히 옛날에는 좋았는데 요새는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했지요. 그리고 이제 곤무가 일어났다든지 길드끼리의 이제 자신의 위치를 소환하거나 출두하는 기능이 있지요. 예를 들면 여기서 아르카나 사냥하러 가야 되는데 사냥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런 걸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사꾼. 포인트 할인이고, 이게 4% 할인. 요것도 효율이,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졌지요. 죽었을 때 사망 감소 5%. 마일리지 10분에 5, 1시간에 5씩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킬은 바로 요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 이게 팔매소라는 게 얼마나 되냐? 제를 예를 들자면은, 제가 얼마 잡았습니까? 200만 마리를 잡았지요. 200만 마리를 8 곱합니다. 그러면 최소 1600만원의 값어치죠. 이야, 1600만원, 8원으로 16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드의 효과지요. 예예. 1600만원,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드만 들었을 것 뿐인데 1600만원이 더 들어온 것이지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지요? 또 없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1600만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